안녕하세요. 태풍 때문에 지금 바람이 상당히 센데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남원은 바람 속도가 약한 10m, 초속 10m, 9m에서 10m 정도 불고 있고요. 현재 보이는 이 화면이 미국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날씨 상황인데요. 태풍 바비 모양이 지금 정확하게 잘 보이죠? 이 사이트에 가면 현재 날씨 상황하고요. 그리고 시간대별로 앞으로 태풍의 진로, 세기, 이런 거다 보여지는데요. 이거 들어가는 방법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구글에서 Earth Wind Map이라고 쳐보세요. Earth Wind Map이라고 검색하시면 전 세계의 바람, 날씨, 바다 상태를 보는 지도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죠. 여기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자, 전 세계의 날씨가 한눈에 이렇게 보이죠. 확대해서 보시려면 이렇게 마우스 볼을 움직여서 이렇게 확대를 하실 수가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 잘 보이죠? 왼쪽 밑에 이쪽을 눌러 보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날짜하고 시간, 현재 보여지고 있는 시간이 언제 시간 상황인지 이것이 보여지고요. 어떤 지역에서 바람의 속도가 얼마인지 보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그 지역을 내가 보고 싶은 지역을 이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을 찍었는데요. 이렇게 찍으시면 왼쪽에 그 지역의 정보들이 이렇게 나와집니다. 자, 이렇게 나와지죠. 26일 오후 6시 현재 바람의 세기는 이렇게 되네요. 자, 이 세기가 지금 현재 시속으로 나와 있으니까 초속으로 바꿔보시려면 여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단위를 한번 눌러보세요. 단위를 누르시면 이렇게 초속 9.6m라고 나오죠. 저희 남원 지역에 6시 현재 바람의 풍속이 9.6m고요. 시간대를 바꿔보시려면 이렇게 이 부분 있죠? 예,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3시간 후, 이것은 3시간 전, 이것은 하루 뒤, 이렇게 되는 거죠. 3시간 후를 볼게요. 오후 6시 거 보여줬었는데, 이거 누르시면, 오후 9시 거 보여지죠? 자, 또 한번 누르면 오늘 저녁 12시 상황입니다. 12시에도 바람이 상당히 세죠. 초속 8.3m면 상당히 세네요. 예, 그러면 미국 기상청에서는 이 태풍 바비의 진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쭉 한번 가볼까요? 시간대를 쭉더 올라가 볼게요. 내일 아침 새벽 3시. 내일 아침 6시, 내일 아침 9시, 9시 10시경에 신의주하고 중국 사이로 이렇게 진입을 한다고 이렇게 미국 기상청은 보고 있고요. 지금이 중요하니까 지금 현재 9시, 지금 현재 8시 반인데요. 9시에 태풍이 가장 세네요. 저희 지역으로 봐서는 오늘 9시가 9시부터 12시 사이가 제일 셉니다. 태풍 중심 지역에서 바람 속도를 여기서 보면 약한 40m, 초속 40m 정도 되네요. 우리나라 기상청에서 예보는 태풍의 진로를 지금 이렇게 보고 있던데요. 이렇게 북한으로 상륙하는 것으로 보고 있던데요. 미국은 이렇게 보고 있죠. 태풍 예상 진로가 조금씩 틀린데, 앞으로 태풍의 진로가 어떻게 갈지도 관심 사항이네요. 예, 어쨌든, 이번 태풍 바비가 오늘 저녁, 내일 새벽까지가 고비인 것 같은데요. 농작물이나 모두들 피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